그 사이에 해가 졌어요. 어? 놀라는 사이에 해가 졌어. 진짜 그러네. 무서울 것 같아. 완전 저 놀이가 아니라 무슨 저 훈련 같은 느낌. 이 사람들 가는 걸 먼저 보자. 어떤가. 그렇죠. 이게 너무 넓어. 다리 좀 어떤가? 아! 이게 너무 넓어. 야, 다리 좀 어떤가? 엄청 넓어. 와 진짜 복슬레이 선수인데? 선수촌 아니에요? 캐나다 선수촌? 무서워. 그게 타면 더 빠질 거야. 나 너무 무서워. 무서워. 잠깐만, 탈 수 있어? 애들 아직 어린데. 어떡하지? I'm so scared. 왜 나야? 겁나게 타면 안 탈 것 같은데. 일반 어린이 썰매장 가도 무섭거든요. 그치. 오케이. No, no, no. 왜 이래? No. 아니, 무섭겠다, 진짜. 그래, 겁이 없다. 어떡해. 이야. 윤석민 선수. 저만큼 속공함이 느껴지는 게 진짜 그런 거 같아. 126km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찬영이 엄마가 지금 1위야. 유망주예요. 오! 자 이제 결승전. 몸을 더 뒤로 숙여야지. 아우 1등인데요. 이야 이걸 막 붙이네. 뭐야? 내려오는데 뭔가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? 지금까지 애들만 태우고 귀찮으니까 안 올라가고 그랬는데 애들이 이래서 이렇게 좋아하는구나.